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네크로맨서라는 게임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별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은 네크로맨서입니다. 별점은 4.6짜리 게임으로 제가 2일 전인가 3일 전에 받아놓은 게임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고 네크로맨서라길래 깔았습니다. 네크로맨서 치트키 아닙니까? 조회수를 책임지는 치트키, 네크로맨서. 제왕령 725년, 어느 마을, 죽은이를 되살리는 능력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네크로맨서였고, 그 소녀에게 되살려진 것은 그저 불사의 좀비일 뿐이었다. 마신의 은총을 받아 성례자 네크로맨서 태어났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 성직자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나 들고 다니면서 무슨 성직자야? 주인공의 마을입니다. 그는 네크로맨서이고 몬스터들을 되살려 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을 터치해 보십니다. 레다? 예, 갑시다. 입장. 평가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사냥을 하면은 바닥을 터치하면 자동 이동이 가능하다. 몬스터 자동 전투를 시작한다. 무덤을 터치하면 몬스터와 함께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함께 한다고요? 고정 소환 중입니다. 방금 아, 같은 건안 돼? 종류별로 모아야 되나 보다. 오토 해봐. 전혀 누르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솔직히 말해 누르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 가방에 보관된다고? 아, 시체를 가방에 싸갖고 가나 보네요. 집에 갑시다. 아, 집에 가도 몬스터가 남아있어. 봄바. 볼까? 릴리. 남쪽 숲에서 몬스터를 구해주고 왔구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그러니까 얘가 소생시킨 게 아니라 구해준 걸로 아나 보네요. 정화의 힘으로 몬스터의 정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 되도록 많은 몬스터들이 영혼, 아니, 정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 릴리님 신성한 이시스님의 힘으로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구해볼게요. 영혼을 가져오라고 악마 같은 건가 보다. 몬스터들을 구해주렴. 다람쥐의 정수. 이게 다람쥐였군요. 무슨 괴물인가 했는데. 털 달린 슬라임인 줄 알았는데 다람쥐였어요. 갑시다. 알아서 잡게 둡니다. 어떻게 뭐 죽이면은 그냥 얻는 거야? 우리 다람쥐가 싸우고 있죠? 딱히 무덤 손안 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조금만 더 해보죠. 근데 약간 옛날 게임 그거 같다. 바람의 나라. 다람쥐 잡는 거. 근데 바람의 나라가 기억도 안 나거든요. 하도 옛날 게임이라. 이런 식으로 잡고 기존에 있는 몬스터를 잡아서 키워나가는 형식인데 기존에 있는 게임들이랑 약간 비교를 하자면은 딱히 맵을 이동한다거나 NPC가 되게 많다거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보여요. 뭐 나중에 맵 이동하고 NPC도 나오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안 보이고요. 단순하게 전투를 해서 하는 형식인데 특이한 게 몬스터를 내가 부하로 부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하로 부리는 시스템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보스! 보스도 부하돼? 보스가 할줄 아는 게 없네요. 고기 덩어리네요, 그냥. 얘네가 다 사네. 사이즈 크기랑 상관없이. 이거 뭐 잡으면 안 될까? 퀘스트 성공했다. 일단 보스 잡고. 얘도 공격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 보니까. 잠깐만, 이거. 아, 뭐야, 똑같은 거네. 집에 갑시다. 용돈 받으렴? 정수건이 부족해. 토끼의 정수를 구해오렴. 토끼 좀 구경 좀 해볼까요? 로이 있고, 여기 막아놓은 거 보니까 아직 맵이 다 개방이 안 됐나 봐요. 여기가 개방이 안된 곳도 있고, 아래쪽 길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 모션은 없죠. 막아놓은 것 같진 않고. 포탈로 가자. 내 생각에 이게 다인 것 같아. 당장 있는 거는. 언제 없애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뜨는 게 없잖아요. 주변에 무슨 이벤트 하면서. 되게 귀엽죠?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좋아할 것 같네요. 기절도 해, 얘네.
여러분,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좀더 봐야 되는데, 내가 강해지는 거 이런 게 있네. 아, 만화진가? 아, 스킬이 더 있나 보다. 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네. 조금만 더 봅시다. 아, 이거 판매도 돼? 판매 얼마야? 오, 야, 이렇게 하는 거네. 오, 재밌겠는데? 약간 그거 같아. 이거는 전투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있죠? 농사 지어가지고, 막 배추 팔고, 감자 팔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 전투로 걸릴래. 아, 이거를 해야지 그럼 돈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게 회수를 해가야지. 이건 뭐야? 오, 예. 체력 회복량, 공격 속도 증가. 영혼 소환 지속 시간. 야, 너 영혼 소환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게 두죠. 이걸 눌렀다. 이걸 눌러야지. 세졌어. 확 세졌어. 정작 토끼를 많이 못 죽였는데. 되게 세졌죠? 토끼 묘비가 안 나왔네요, 이번에. 나왔다, 나왔다. 돼지도 있어, 돼지도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헬잼이 나타났으니 마구 터치해봐라. 이렇게? 아, 이렇게? 형식이 약간 특이하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네요. 안녕하세요? 토끼. 비슷해? 몬스터들이 약해. 내가 되게 세고 50이야 난. 금방 올라가. 가방 볼까요? 아,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 등급이 있네. 아, 야, 같은 종류인데도 등급이 있어요. 여기 능력치도 있네.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구나. 멤버 추가 이렇게 되고, 추가 이동 속도 이런 식으로. 멤버 슬롯이 어디 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 드디어. 너 빠져봐. 해제하고 해제한 녀석은 일로 가는 건가? 멤버 추가. 이렇게. 회복력도 있어. 비싼 놈이 더잘 팔리겠죠? 그렇죠. 잠깐만. 한꺼번에 파는 건 없나요? 아, 대량 판매 있네.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간다. 이건 예전에 기존에 클릭을 많이 하면 강해지는 그런 거랑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클릭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냥 소환된 직후에 싸우는구나. 시간 지날 때까지. 뭐 이런 유형의 게임이고요. 약간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여성 취향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별점도 높은 게임이니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 그럼 이만 다른 게임에서 봬요. 뿅!